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1년 전쯤에 베트남의 어느 작은 마을로 잠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연못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같이 어울려서 연못에 있는 물고기도 구경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하면서 연신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경하고 있던 저도 덩달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이라도 저 아이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고 바보같이 행동했던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나에게 스스로 고통을 준다든지 난 역시 할 수 없어 하면서 미리 예단하여 규정지어버리거나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의 그림과 함께 한번 지나가는 삶을 더욱 행복한 날들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